왕자가 쬐까니의 저주를 풀다. 쬐까니가 누군데? 쬐까니 일단 저주 걸어. 얜 여전히 역겨워하는데? 그러면은 마녀가 또 선수를 쳐야지. 자, 같은 개구리로 만들어 버렸죠? 숲에서 왕자랑 백설이가 설명까지 다 했는데 왕자가 기다리고 있어. 이제 뽀뽀하면 백설이가 되겠지 했는데 쬐까니야. 어! 오 마이 갓!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데모 버전을 플레이했었던 스토리텔러입니다. 이번에 정식 출시돼서 가지고 와봤어요. 얼마나 더 풍부한 스토리로 게임이 출시가 되었는지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이것은 스스로 이야기를 엮는 책. 이 책의 마지막에는 왕관이 있습니다. 그 왕관은 최고의 작가들만이 가질 수 있지요. 각 페이지에 적혀있는 건 단락뿐. 당신의 손으로 이 책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채워주세요. 이 책을 완성하고 왕관을 쓸 자격이 있는 작가임을 증명해보세요. 삶과 죽음 제1자. 근데 이 초반에 있는 스토리는 저희가 데모 때 한번 플레이를 했던 거라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고 그 이후에 추가된 스토리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외로웠지만 사랑을 찾아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아담. 제목에 걸맞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 yeah, 이제 클리어를 하면 왕관이 생기고 다음 장 아담과 사별하고 상심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브. 이렇게 둘이 사랑을 나누고 아담이 죽고 이브가 슬픈 상태에서 이브도 죽음. 예, yeah, 너무 슬픈 스토리로군요. 유령인 연인과의 만남. 유령인 연인과의 만남? 둘 다 죽여. 된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빼고 여기에서 둘이 사랑을 했다가 슬퍼하고 다시 유령으로 만나는 거지. 좋아요, 쉬워요. 아우! 1장이 벌써 끝나버렸군요. 너무 쉽습니다. 2장 시련자들. 치유. 치유되는 시련의 아픔. 음? 에드거와 레노라가 사랑에 빠졌는데 레노라가 죽었어요. 근데 에드거가 이소벨과 다시 결혼함. 예, 추가 조건 아무도 죽지 않음? 나니? 어? 이 장면이 스킵이 되니까 에드거가 난 여보남이요 이러면서 사랑을 거부하네요? 바람이 나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죽음에 그럼 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결혼 이렇게? 둘 다 싫어하는데? 레노라랑 이소벨을 붙여보자고? 짱 싫어하는데? 다들 하나씩 엮여보자고? 어? 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빠진 에드거가 시련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시련을 겪네. 그러니까 이소벨을 이렇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버나드가 시련의 아픔을 겪었지만 다시 이렇게. 왜 근데 이소벨을 붙이면은 싫어하고 버나드는 사랑이 깨져? 엄마 여기 성적 관념이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을 받는 게임이 아닌가 봐요. 대단합니다. 기적 같은 재회. 이번에 여자 둘이 만났네. 죽었어. 이소벨이 죽었어. 아이고 어떻게 했는데 부활했어. 그리고 다시 만났어요. 기적같은 재회. 이야.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에드거. 이렇게 하면 바로 사랑받잖아.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레노라가 죽었으니까? 와, 스토리 하나 빠질 때마다 누구세요? 기억을 잃음.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실현 당했어요? 음? 실현 당했어요? 근데? 여기서? 레노라랑 이사벨이 죽었어. 근데 결혼을 레노라랑 버나드가 해. 그래서 버나드랑 에드워를 결혼하려고 했더니 다 싫어해. 다 싫어해. 에드워 정말 싫어. 불쌍한 사람이야. 자, 살아남은 배우자의 안부. 모든 칸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칸만으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인가봐요. 아이고, 제목이 가려졌어요. 아이고, 와,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치워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가 물음표? 어떻게 해야 될까? 각자 이어주고 각자 배우자 헤어지게 한 후에 산 애들끼리 이어주기. 잠깐만, 뭐지?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개떡같은 스토리야 진짜. 실현자들 2장 완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동그라미가 보이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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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51개의 왕관을 얻어야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장 가보죠. 자신의 모습에 놀라는 에드거. 뭐? 어? 어? 뭐지?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기억을 잃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 다시 접하고 놀란 거구나. 자신의 배우자로부터의 거절. 아, 이건 쉽지. 자, 에드거, 레노라 결혼하시고요. 뒤지세요. 아이고, 슬퍼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사이에 레노라는 이소벨과 결혼을 하게 되고, 정말 놀랍게도 그 사이에 에드거가 부활을 해버리는데, 결혼식장에 다시 가서 레노라에게 청혼을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정말로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군요. 사벨의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이 재결합하다. 이건 뭐 비슷한 내용이네. 에드거랑 레노라 결혼하고 뒤져. 부활. 결혼. 뭐지? 아, 같이 죽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다시 만나는 거지. 사별의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이 다시 재결합했으니까. 뭐야, 왜 안 돼? 아, 이렇게 해서 슬퍼해야 되나? 아, 근데 얘가 반응이 없네. 유령이 돼서 그 아내를 까먹은 건가? 싸가지가 좀 없는데. 부활하고 다시 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 부활 했는데 레노라가 죽었어. 자, 둘 다 사별의 아픔을 겪었지만 부활 하면서 다시 사랑을 겪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야. 내세에서, 그러니까 둘 다 죽어야 되는 건가? 그럼 이것만 바꾸면 되겠네. 여기서 얘가 죽어. 됐어. 사랑은 죽음보다 위대한 법.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입다. 왜 그래, 너? 마음의 상처.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랬는데 에드거가 죽었어. 아! 그랬는데 레노라가 부활을 했어.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야, 얘는 일단 에드거가 유부남이면 굉장히 싫어해.
그럼 레노라면 어떨까? 똑같이 싫어하네? 얘는 그냥 결혼한 사람을 개 싫어하는 것 같아. 아, 여자 둘을 붙여놓고 시작해보자고. 여기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랬는데? 이소벨이 죽었어요. 어? 여전히 계속 좋아하는 마음이 있네? 그랬는데? 이소벨이 부활했어요. 근데 에드거랑 레노라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려고 했는데 얜 도대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입는 애냐? 그럼 반대로 하면 되겠네, 얘를. 자, 실연. 너무 슬프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에드거랑 이소벨이. 그래서 짜잔! 레노라가 부활을 했는데 이소벨한테 레노라가 갔더니 아, 이런 이런. 모두가 행복해질 순 없는 것인가? 정말로 비극적인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브금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지하실.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레모나? 잠깐만요. 왜 갑자기 영양제가 되셨죠? 레노라씨? 비타민이 많이 결핍되셨었나봐요. 자, 결혼.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한다고? 그냥 둘이 결혼하고 에드거가 죽었어. 너무 슬퍼. 독약을 그래서 레노라가 마셔. 꿀꺽 꿀꺽. 이게 1위로 가면 어떻게 돼? 이걸 왜 마셔? 난 겁나 행복한데? 그럼 넌 누구세요? 아이고, 귀신이다가 돼버렸군요. 다음. 그러니까 슬프면, 비애에 빠지면 독약을 마시게 되나봐요. 두 번의 독살. 둘이 결혼을 했는데 에드거가 죽었어요. 레노라가 너무 슬퍼요. 독약을 먹고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신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에드거가 없는데 다시 죽어요? 아, 근데 추가 조건도 한 번에 달성해버렸어. 자, 갑시다. 이소벨의 재혼. 일단 결혼을 그러면은 이소벨이 안정적으로 처음 하겠죠? 근데 싸웠어요! 심한 말, 험한 말.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싸우고 뒤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이게 종이가 찢어진 것처럼 표현이 돼 있네요. 마치 번개가 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막 싸웠어. 너무 힘들어. 에드가 죽었... 그 정도까지 힘들진 않았어요. 어떡하지? 이소벨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에드건 죽어요? 에드가 죽어야 재혼을 할 터인데. 그래도 정조는 계속 지키네. 포도주에 독을 타자고? 어떻게? 아, 헐! 야! 에드건은 독약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안 갖고 있는데! 이소벨 이 간사끼는 지금 얼굴부터가 쓰잖아. 와, 독약 있는 쪽으로 딱 되니까 바로 그냥 독약 들고 이러고 있네. 와, 이소벨이 독을 탔어. 그러니까 바로 독 버전으로 바뀌네 이게. 그래서 에드거가 이걸 먹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소벨은 레노라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권선징아 어디 갔어요? 이거 동화 맞아요? 범죄를 저지르는 이소벨. 왜 자꾸 이소벨만 나쁜 애 만들어? 어? 이 동화가 억까하네. 자, 에드거와 레노라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에드거는 잘 레노라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소벨이 그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마시가버린 이소벨 바로 독약 있는 창고로 들어가서 독약을 집게 되는데 포도주에는 독약이 따라져 있어. 그걸 모르는 레노라 마셔서 죽어버렸. 결국 모두 죽음? 포도주, 에드거 비어있어. 잔이 비어있어서 마셔도 효과가 없어. 마시고 죽음. 이소벨도 마시고 죽음. 야, 너네 뭐 이게 바카스인 줄 알아? 뭐 이렇게 다 주저없이 꿀꺽꿀꺽 삼켜? 미안해 애들. 역시 지하실과 관련된 챕터는 너무나 어둡고 무서운 법이지요. 자, 아름다움 5장. 저주. 풀리는 저주. 숲에 마녀가 있었는데
입맞춤을 백설이랑 했어요. 개 싫어하는데 백설이가? 와 이러니까 마녀가 마녀되지. 왕자랑. 어 왜 그래요? 아 숲에다가 대면 이렇게 되는구나. 싫어하네. 그러면은 숲에서 백설이와 왕자가 이미 사랑을 나눈 상태야. 근데 숲에서 왕자를 개구리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백설이는 그 사실 알고 있으니 모르네. 그럼 백설이를 변하게 해볼까? 둘 다 싫어하네. 그러면은 이건 안 되겠다. 둘이 행복하게 해주려면은 둘 다 조사해야 돼. 이거 몰라. 서로 못 알아봐. 누구세요? 그러면은 숲에서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숲에서 백설이와 왕자를 만나보자. 오케이. 바로 입맞춤 들이대려고 하니까 애가 싫어하지. 그치. 충분한 상황 설명 후에 둘이 저주가 풀렸다. 아, 이 말이야. 역시 어떤 일이든 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세요. 서로 간에 대화가 통한다면은 열심히 대화를 하고 오해는 풀고 사랑을 나누시면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교훈이 가득한 내용이었네요. 왕자가 쬐까니의 저주를 풀다. 쬐까니가 누군데? 쬐까니. 일단 저주 걸어. 왕자가 쬐까니의 저주를 풀었다고? 얜 여전히 역겨워하는데? 그러면은 마녀가 또 선수를 쳐야지. 자 같은 개구리로 만들어버렸죠? 숲에서 왕자랑 백설이가 설명까지 다 했는데 왕자가 기다리고 있어. 이제 뽀뽀하면 백설이가 되겠지 했는데 쬐까니야. 오 마이 갓! 아 이런 내용. 재밌네. 자 다음. 거울에게 그 미모를 인정받는 마녀. 거울 마녀. 아 마녀도 개 이쁜데? 솔직히 마녀가 더 스타일인데? 백설이보다? 백설님 오셨군요. 역시 너무 이쁘게 생기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왜 이렇게 표정이 띠껍지? 백설이 살짝 부끄러워하는 거 봐. 귀여워. 그러면 가마솥에다가 아 가까이 다가가기 쉽게 하려고 변장을 해서 잠깐 이걸 빼면 어떻게 돼? 아 저주를 걸 수가 없군요. 그냥 화만 내네요. 자 변신을 한 다음에 개구리로 변했어. 그럼 다시 가면 그래도 넌 개구리보다 못생김. 아 가마솥에서 마녀를 다시 이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와 이 거울 진짜 개쓰레기네. 나였으면 거울 깨 부셨다. 미친놈이네 이거. 기회주의자네. 와 자 모두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거울. 거울이 줏대가 없어. 절벽에서 복숭이를 개구리가 밀어. 뭐야 실증이가 밀어. 절벽이 왜 있는 거야 이거? 죽이는 거 아니었어? 죽이는 용도 아니었어? 아 거울에서 먼저 실증이가 이걸 겪고 실증이가 화가 잔뜩 났어요. 밀어버려요. 죽었어요. 그래서 실증이가 아 최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가니까 싫어해가지고 핵박쳐서 실증이를 개구리가 밀 수가 없네요. 개구리로 넣어볼까? 개구리는 실증이나 복숭이를 넣기 전에 넣으면은 일단 복숭이가 제일 예쁜 걸로 되네? 일단 마지막은 거울이랑 개구리야. 이게 딱 인정받는 그 장면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절벽이겠고 유령에 놀라서 절벽에 떨어지기? 아! 자, 맨 처음에 복숭이를 좋아했다가 실증이가 갔어. 그랬더니 복숭이가 더 이쁘대. 그래서 실증이가 복숭이를 밀었어. 너무 화가 나. 이제 내가 최고의 미모야. 인정을 받았어. 그랬는데 개구리가 아니라 복숭이가 감히 나를 밀어. 그래서 실증이가 깜짝 놀라서 떨어지고 개구리는 졸지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았네요. 물음표. 역시
사람에게 원한을 받으면 굉장히 큰일이 난다는 교훈을 주는. 이게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애처럼 나오는데 그냥 줏대없는 쓰레기잖아. 넘어가. 저택 제6장 집사의 광란. 무도회장에서 집사가 공장을 죽였어. 무도회장에서 집사가 공장 부인까지 죽였어. 정말로 못된 집사로군. 저 이마 혼란 까진 거 봐. 지금 벌써부터가 지금 아주 사악하게 생겼다고. 안도하는 공작. 아주 잘 전시가 되어 있어요. 다시 집사가 내려놔요. 안심해요. 왜? 맞잖아! 이거 왜 안 되는데 다시 어? 집었다가 다시 내려놨어! 가끔 사람은 순간적으로 좀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 저지르느냐 안 저지르느냐 그 차이인 거지. 안 저질렀잖아! 안도하고 있잖아요 공작씨! 왜 안 되는데요? 처음 걸 빼라고? 뭐가 다른데? 에?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놀랐다가 안심하는 거. 한번 놀랐다가 다시 원상 복귀 돼 있는 걸 보고 안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만족이 아니라. 살인범을 잡는 탐정. 탐정. 일단 총을 집어서 무도회장에서 집사가 공작을 죽였어요. 그래서 무도회장의 탐정이 그거를 깜짝 놀래기만 하네. 굉장히 수상해. 총 있는 곳에 탐정이 가가지고 보고. 집사가 여길 다시 놓으려고 해? 총 있는 곳에 탐정이 다시 가서 발견했어. 기가 막히자. 예. 체포당한 무고한 용의자. 집사가 총을 들고 무도회장에서 집사가 공작을 죽였어요. 그리고 총을 집사가 다시 내려놨어요. 그 집사의 총을 공작 부인을 죽였어요. 공작이 만졌어요. 그래서 그 지문을 탐정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무도회장에서 탐정이 공작을 잡는 거죠. 예! 완벽한 스토리였다. 이게 뭐고 근데? 이 동화는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왕실 음모 7장 네 번의 죽음. 남작이 못됐어. 기사를 밀었어. 부활했어. 그래서 남작이 다시 기사를 밀었어. 부활했어. 다시 밀었어. 다시 부활했어. 이런 모자란데? 세 번밖에 못 죽잖아 이거. 아 여기에서 이렇게 얘를 죽이자고. 아 기사가 네 번 죽으란 말은 없었지 그지? 이게 다야? 뭐야 이게? 이쯤 되니까 얘도 좀 당황스러워하는데? 뭐야 얘 왜 안 죽어? 어 왜 안 죽지? 결혼하는 여왕. 결혼하면 되잖아. 둘 다 싫어하는데? 납치를 당하셨어요 여왕님이. 어? 기사랑 남자이 결혼했어. 둘이 쳐다보는 표정 봐. 여왕이 결혼하려면 일단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기사가 구하러 왔어. 그럼 결혼을 하겠지 이제. 예! 모두가 왕좌에 앉는다. 여왕 앉았다. 밀었다 남작. 왕좌에 앉는다 남작. 밀었다 기사. 어? 그럼 여왕이 놀래키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네. 그럼 기사가 앉겠지. 기사는 여왕을 생각하면서 시무룩해 하면서 왕이 됐어. 와 기사 진짜 진정한 기사다. 이렇게 충성심이 높다니. 여왕은 도대체 기사에게 뭘 해줬기에. 결혼하는 여왕. 자 결혼. 자 거절했어. 변장을 해 남작이. 헤헤헤. 그리고 납치를 하는 거야 여왕을. 남작이 변장한 남작이. 그래서 다시 변장을 풀어. 내가 그대를 구하러 왔어. 어머
결혼? 굿. 추가 조건! 드래곤과 결혼. 그럼 변장을 하지 말고 바로 이 짓을 하면 되지. 그리고 변장을 한 다음에 구해... 뭐야 벌써 됐어? 뭐, 벌써 결혼했노?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결혼을 한 뒤네? 이야... 굿. 8장 비밀 현행범. 살인범을 잡는 탐정. 뭐야 했던 거잖아. 아닌데? 뭐지? 현행범. 아 밑에가 다르구나. 그래요. 14. 알았죠? 쐈죠? 고발이 뭘까? 고발. 일단 총을 들어야지 범인이 나오겠죠. 그럼 고발해서 탐정이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아아 소름이야. 나 이게 그림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 벽 뒤쪽이었네. 여기서 염탐하고 있었네. 어? 눈이 커졌어? 쐈어! 그리고 바로 잡기. 예. Yeah. 해고당하는 집사. 아 왜 자꾸 집사 괴롭혀요. 동화가 잘못했네. 뭐 하시는? 부도회장에서 집사가 보고 있어. 공작을 보니까 눈을 막 아니, 바로 당장 나와서 그러면은 자 이번엔 고발을 공작이 하고 총에 가서 먼저 집었어. 부도회장에서 집사가 총을 들고 있어. 아주 화가 났어 공작이가. 그래서 무도회장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집사 짤 집사가 총을 다시 놨어. 그래서 무도회장에서 공작이 나와가지고 집사 잘랐어. 잘했어. 집사 자르려고 나왔는데 총 맞는 거 보고 개당황했네. 배우자의 복수. 배우자의 복수? 뭐지? 재밌을 것 같아. 집사가 총을 들었죠. 고발 공작이 뭐 있는데 무도회장에서 공작 부인을 집사가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총이 있는 곳에 집사가 다시 총을 놓고 공작이 그걸 다시 집어듭니다. 무도회장에서 공작의 복수. 예. 부인의 고발로 붙잡힌 집사. 집사가 총을 들어서 무도회장에서 부인의 고발. 이렇게 꼭 봐야 돼? 그럼 뭐 죽었어. 무도회장에서 공작 부인이 탐정한테 얘기해요. 무도회장에서 탐정이 집사를 잡는 거지. 뭐지? 너무 심심한데? 추가 조건! 공작이 집에 없다. 뭔 소리지? 공작이 집에 없다. 아 공작을 등장시키지 말고 그냥 얘를 죽이면 되는구나. 허! 잡았다. 어 됐네요. 얘기를 해서 언질만 해놓고 의심만 한 상태에서 잡아가지고 완료. 오케이. 발장 완료. 정의 구장. 처형당하는 찬탈자. 그니까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 자 바로 납치. 기사가 구해주고 뒤져. 끝난 거 아니야? 아 여기에서 왕좌를 찬탈하는 장면이 필요하구나. 왕관이 없어서 죽일 수가 없네. 납치를 그러면은 기사가에 그리고 왕좌 여왕이 다시 앉아. 처형 아직 잡혀 있어서 처형도 안 돼? 남자기를 여왕이가 이렇게 해야 처형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갇혀있잖아. 왜? 왜 갇혀있는데 처형이 안 되냐고! 와! 끌어내려서 죽여! 여왕을 앉히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아 뭐야? 아 여왕을 그냥 세워놓는 거 자체를 못하네. 그니까 왕관을 쓴 사람이 여기 있어야 자리에 뭘 올릴 수 있구나. 어? 기사의 손에 의해 사망이래. 기사가 앉아. 헉! 여왕이 존재하는 한 자신은 왕위를 물려받지 않네요? 설마
헐! 기사가 남작을 납치하고 왕좌를 물려받은 뒤에 처형. 헐, 은근히 잔인하다니까 게임이. 처형당하는 기사. 이렇게 충실한 기사를 여왕이 죽이게끔 한다고? 이게 납치가 되기는 해? 안 되잖아. 여왕 죽음. 왕좌에 기사가 물려받고 여왕이 부활. 그리고 기사를 여왕이 납치해. 어? 진심이야? 진심이야? 헐. 야, 왕비 미쳤나 봐. 아, 왕비래. 여왕. 야, 이게 맞아? 와. 여왕 진짜 개나빴다. 야, 이 정도면 원혼 돼서 진짜 원망해도 이건 인정이다. 집행되는 처형. 이건 또 뭐다요? 둘이 결혼을 했어. 안 되네. 납치를 했어. 근데 까먹은겨. 그래서 다시 구해줬어. 그래서 이제 결혼하겠지? 했는데 여왕이 개빡친거지. 죽여. 분기. 처형 대상이 여왕. 분기. 처형 대상이 남작. 근데 여긴 왕위가 없는데? 처형을 어떻게 해? 여기서 여왕이 망각. 그래서 얘가 구하러 왔는데 이제 결혼을 해요. 헉! 어머, 너무 무서워. 야, 브금도 무서워 지금. 여기서 왕이 됐네. 그래서 바로 처형하는 거야? 어머, 너무 무서워. 잔인해. 뭐야 이게. 이런 동화 김체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제작진님들. 여왕에게 닥친 네 가지의 비극. 비극을 무슨 네 가지나 해. 일단 초반부터 납치 한번 당하고 시작할까? 자, 첫 번째 비극. 남자 기사 처형. 다시 못 내려주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비극이 뭐가 있을까? 기사랑 여왕이랑 결혼시키자고? 되겠어 그게? 보여주고 결혼하고? 왕관 어디 갔는데? 왕비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왕위를 빼앗을 수 없는 건가? 이때는 왕비가 납치가 또 돼도 왕이 있어서 왕이 찬탈이 안 되네요. 자, 납치를 했어. 왕이 됐어. 기사가 왕비를 구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왕이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랜다, 남작이기 때문에 기사를 죽여.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남작이 여왕도 죽이면 네 가지의 비극이 아니라 세 가지의 비극이네. 기사랑 여왕을 결혼시키자고? 왜 이렇게 너네 결혼에 환장했어? 기사랑 결혼을 도대체 언제 해? 그리고 이때 이렇게? 왕위는 없지만 결혼을 하는군요. 근데 여기서 기사. 아, 이게 맞네. 아, 결혼을 하기 전에는 기사가 죽든 말든 여왕한테는 비극이 아니군요. 네 가지의 비극이 그럼 납치랑 왕위를 빼앗긴 거랑 기사가 죽은 거랑 남편이 죽은 거랑 본인이 죽은 거랑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인 건가? 약간 좀 엇가긴 하다, 그지? 좀 애매하다. 넘어가자. 자, 10장! 왕! 다툼을 반복하는 상호의존적 관계. 사랑에 빠졌어요, 여왕이랑 왕이랑. 근데 싸움이 났죠. 아, 근데 여왕이 까먹죠. 근데 또 싸우죠. 또 싸우죠. 또 싸우죠. 아, 뭐야? 상호 의존적 관계? 어, 나 이해한 것 같아. 왕도 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다시 사랑에 빠지는 거지. 그리고 또 싸워. 나이스. 원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삐빅,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입니다. 물론 저와 히쁨이가 그렇단 얘기는 아니고. 에? 처형당하는 두 사람. 불륜? 아니 여기 개재밌는 게 있는데 총 3명에게 둘 수 있네? 오 노. 추가 조건, 왕이 복수를 하다. 자리 바꿔. 따봉. 자리 바꿔. 엥? 아, 둘이 사랑에 안 빠지는구나. 왕이 복수를 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녀를 먼저 처형한 다음에 왕이 여왕을 처형하는 거지. 야 근데 왕이 진짜 잘싸가지다. 진짜 염치도 없다. 야 불륜녀를 죽였다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쓰레기 오브 쓰레기인데? 뭐 할 말이 많지만 일단 넘어갑시다. 무일푼에서 왕까지. 왕이 하녀를 납치할 수 있나? 아, 하녀가 왕 좋아하네. 결혼. 왕이랑 하녀랑 결혼을 하고 싶지만 왕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왕이 불륜을 거치면은 빼앗을 수 있나? 결혼 안 되네. 아, 근데 이게 제목이 무일푼에서 왕까지면은 아 하녀가 왕이 되는 스토리인가 보다. 그럼 바로 목부터 잘라. 안 되네. 하녀가 왕비를 납치? 하녀 개착한데? 아무리 왕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왕을 해치고 싶진 않은가 봐. 아니면 불륜을 저지른 다음에? 납치를 해볼까? 안 돼? 아야 하녀 착해! 둘이 입장 바꿔. 그러면 왕이 여왕을 죽일 수 있나? 안 되는데? 왕이 구해주기? 왕이 구해주고? 아 왕비가 납치했다. 그래서 왕이 이걸 뭐라 그래? 내로남불? 내로남불로 여왕을 처형하고. 어휴 미친. 왕이랑 하녀랑 결혼. 와 왕이 진짜 개쓰레기인데?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너무 과몰입한 것 같네요. 홀로 외롭게 통치하는 남자. 홀로 외롭게 통치하는 남자. 그 다 죽여야 되는 거네? 왕이 여왕을 밀어? 그럴 리가. 남작이 여왕을 밀어. 여왕이 왕을 놀래켜? 는 아니고 가만히 있네. 남작도 밀어. 하녀도 밀어. 같이 쳐다보네. 결혼을 해. 안 돼. 이렇게 바꿔. 그러면은 남작이랑 여왕이랑 결혼을 해주지 않을까? 안 되네? 왕이 없어도. 외롭게 통치하려면 남작이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왕이랑 남작이랑 결혼을 시키자고? 너네 생각이 왜 그래? 되겠냐? 결혼이? 아 여왕을 밀면 되나? 난 여자만 사랑하네. 아니 아무리 그 생각이 열려있다고 할지라도 좀 왕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시죠 여러분. 그럼 왕하고 하녀? 어? 잠깐만 이 상태에서 절벽. 남작이 왕을 미는 거지. 자 그럼 지금 하녀가 왕이잖아. 하녀랑? 남작이랑 결혼을 하는 거야. 왕이 됐어. 하녀를 남작이 밀어. 오 마이. 미쳤다. 남작이 아주 개쓰레기인데. 하지만 이 전에 있었던 왕보단 덜 쓰레기다. 얘는 적어도 목적이 좀 뚜렷하잖아.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내로남불인 것 같아. 생각해보면 끝났네요. 자 괴물 11장 낙백인간.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버나드. 숲에서 줄리엣과 버나드가 만나서 사랑을 나눴어요. 근데 달이 됐어요. 달이 떴어요. 줄리엣은 즐기고 있지만 버나드는 늑대인간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숲에서 늑대가 된 버나드와 줄리엣이 다시 만났는데 정신을 차린 버나드는
숲에서 줄리엣을 보고 독약을 마시게 되는데. 상반신 날라간 거 뭐냐? 아니 왜 이렇게 동화가 좀 아름다운 스토리가 없죠? 여왕의 증언을 계기로 체포된 남자. 변장은 남장만 할 수 있네? 변장한 상태로 여왕을 놀래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놀래키고? 다시 벗고 용의 탈을 쓴 누군가가 와서 너무 놀랬다. 안 벗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탐정이 그냥 탐정이 남작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변장실에 탐정이 남작이 벗고 변장실에 탐정이 가서 지문을 발견한 다음에 체포를 하는 거지. 뭐지 이 어정쩡한 스토리는? 자 다음. 흘리는 흡혈의 저주. 아우. 지금 뱀파이어가 됐잖아. 미나가 존을 물었어. 존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만 다가갈 수 없고. 지하 묘실은 뭐야? 어? 교수와 이렇게 한 다음에 교수와 존이 얘기를 나눠. 어. 자 말뚝을 가서 조져라. 존이? 죽였어. 미나 풀렸어. 예. 소탕되는 괴물. 달에서 버나드가. 아! 아! 어? 아, 이제 무슨 스토리야 이거? 아, 아무렇게나 두니까 진짜 스토리 개판되네. 그러면. 변한 다음에 이렇게 변장을 하고 숲에서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어? 쪼네? 교수랑 얘기를 나눠. 어! 죽어. 아 불쌍해 버나드. 이게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이 장면 너무 귀여운. 어? 잠깐만 뭐가 있어? 분기 토벌 대상이 늑대인간 토벌 대상이 드래곤. 아 버나드가 돌아오고 여기에서 버나드가 얘기를 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남작이 용으로 변한 다음에 용으로 놀래킨 다음에 버나드가 교수님과 대화를 나눠서 드래곤 좀 조져달라. 그래서 버나드가 남작을 탕. 예. Yeah. 이건 내 컷만에 가능하게 됐네요. 드래곤 탈인데 남작 제일 불쌍함. 됐다. 12장 드라마 얼마 남지 않았군요. 힘을 냅시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실증이. 나는 네 부모란다. 내가 네 아빠란다. 아니 근데 이게 뭔 미친 개소리야. 이거 근친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밀어버리기. Nope. 그럼 복숭이랑 쬐까니가 아니라 복숭이랑 실증이가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복숭이랑 쬐까니 자 거절당했죠? 그리고 절벽에서 쬐까니가 실증이를 밀어. 안 믿는데? 쬐까니 착한데? 그럼 바꿔 둘이. 됐어! 실증이는 싸가지 없으니까 바로 쬐까니를 밀어버리는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아 근데 실증이구나 마지막이. 아닌데? 실증이 맞는데? 어머니와 결혼하는... 복숭이가 엄마인 걸 인증을 해야 된다고? 난 네 엄마란다. 결혼. 결혼을 좀 빨리 밝혀야 되나? 자 이제 엄마 아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실증이가 엄마랑 못했어. 가족관계여서 둘 다 싫어하는데? 그럼 이걸 뒤로. 결혼 쬐까니랑 복숭이가 결혼하고 거절하고 거절받은 상태에서
가족인 거를 먼저 밝히고 절벽에서 쬐깐이를 밀어요. 그러면 복숭이가 외로워지니까 실증이랑 결혼을 안 하네. 아, 엄마라는 걸 마지막에 밝히자고? 닌 난 네 엄마야! 아, 진짜 어질어질하다. 이게 맞아? 오이디푸스 신화가 원래 그렇다고요? 아, 그래서 부제가 오이디푸스구나. 오케이. 형제의 복수를 갚는 쬐까니. 아니, 등장인물 왜 이렇게 많고 배경도 왜 이렇게 많아요? 강령의식은 또 뭐야? 나는 네 부모란다. 복숭이가 쬐까니랑 초록이 해서 형제가 됐어. 지금 둘이 형제가 됐는데 실증이가 초록이를 밀었어. 싸웠어. 초록이랑 실증이랑 싸웠어. 절벽에서 실증이가 초록이를 밀었어. 강령의식을 해. 쬐까니가 초록이를. 아, 그래서 유령이 돼가지고 실증이가 나 밀었다 일로 바치고 실증이를 쬐까니가 미는 거지. 강령의식이 뭔가 했더니 그냥 죽은 사람 불러가지고 대화하는 거네요. 딸에게 살해당하는 실증이. 아까부터 실증이한테 왜 그래? 가족 실증이. 실증이의 딸이 복숭이로 설정을 해놓고 실증이가 쬐깐이랑. 복숭이는 보기 좋아하는데? 딸에게 살해당할 이유가 없지 않아? 이게 뭐 결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륜을 어떻게 일으키냐고. 딸이 좋아하는 남자를 죽이자고? 좋아하는데? 아니 뭐 연애하면 좋아하지. 딸내미가 연애하는데 뭐 가족을 뭐 해야 되나? 나는 네 부모란다. 실증이한테 쬐까니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쬐까니가 내 딸이랑 안 되네? 난 모르겠어. 아유, 너무 어렵다, 이번 거. 에? 이렇게 하고 쬐까니를 실증이가 밀어볼까? 아니, 어떻게 하면은 실증이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게 될까? 좋아하는데 왜 밀어요? 실증이니까. 아, 이 상태에서 불륜을 한 번 더 저지르는 거구나. 아닌데? 이렇게! 그러면 쬐까니가 초록이를 밀... 아, 왜 이렇게 다 착해? 불륜을 아빠가 목격하는 거? 아!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펴? 밀어. 그렇지! 강령의식으로 복숭이가 쬐까니를... 쬐까니가 아빠가 니네 아빠가 나 죽임. 그래서 아야야이 개. 절벽으로 실증이를 복숭이가 미는 거지.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가 진짜. 와, 그동안 실증이가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사이코패스는 쬐까니였네요. 영원토록 기다리는 쬐까니와 실증이. 영원토록 기다리는 쬐까니와 실증이. 뭐 어쩌라고? 이게 뭐야? 에? 두 사람 다 떠나고 돌아오다. 이게 뭐노? 이게 뭐야? 야, 제작진이 이제 생각을 하기가 싫었나 봐. 뭐지 진짜? 최종장 소설. 자신의 아내를 죽이는 에드거. 너네 다시 나왔구나. 이번엔 8칸이네요. 야, 씨. 최종장이라고 막 칸수 미친 듯이 늘린 거 보소.
일단 아내를 죽이려면은 결혼을 해야겠죠? 어쩌다가 아내를 죽이게 됐을까? 아, 자, 좋아. 야, 그러니까 에드거가 이소벨과 결혼을 했어. 근데 레노라가 에드거를 사랑하는데 에드거가 이소벨의 남편이라고 밀어낸 거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레노라가 그걸 마시면 어떡해? 어, 자, 여기에서 이제 자, 바꿨어. 레노라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소벨이 구애를 했는데 에드거가 거절을 했어요. 그럼 이소벨, 이 악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약 가져가겠죠. 그래서 포도주 마셔. 죽었어. 그러면 에드거는 이소벨과 결혼을 하겠지. 근데 강령의식을 했더니 레노라가 내가 이소벨한테 죽었다고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 에드거가 너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소벨을 복사시켰지. 어쨌든 아내를 죽인 건 마찬가지니까 좋아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삼촌을 죽이는 죄까니. 아니 등장인물 다섯 명 실화냐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삼촌을 죽이는 죄까니.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우리 쬐까니가 자식이 되고 실증이가 부모가 됐어요. 결혼을 해. 실증이랑 복숭이랑. 그리고 복숭이한테 초록이가 청혼을 했어. 초록이가 상처를 받았잖아? 그럼 초록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증이 바로 밀어부. 그럼 푸름이. 아 왜 이렇게 다 착해? 밀 수 있는 건 실증이밖에 없는 건가? 잠깐만 고민을 좀 해보자. 그러면 초록이를 아빠로 하자. 그리고 실증이. 실증이가 구애를 했는데 초록이 때문에 안 된다. 초록이 화가 지금 잔뜩 났죠? 초록이 밀어. 그랬는데 이제 초록이 아빠가 죽었잖아. 아빠가 지금 원혼이 됐어. 쬐까니가 그걸 들은 거야. 절벽 가가지고. 근데 삼촌이라는 얘기가 빠졌네. 삼촌 한 칸씩 밀어보자. 그냥 가족에서 둘이 자식이 돼버리면 어떡해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삼촌을 죽여야 되는 거면은 아버지랑 삼촌이 형제지가. 아 푸르미가 초록이와 초록의 실증이의 부모여야 돼. 됐죠? 자 봐봐. 푸르미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초록이랑 실증이가 얘네 자식이고 근데 거기에 초록이가 자식이 초록이의 자식이 쬐깐이야. 아우씨 진짜 가족 관계도 찢어버리고 싶네. 근데 복숭이랑 결혼을 했어. 어 맞아. 지금 말이 다 맞죠? 됐죠? 그럼 이제 쬐깐이가 실증을 밀어버리면 되죠. 아니 이거는 족보 게임이잖아. 가계도를 다 외워야 돼. 장난 아니야 진짜? 잡히지 않기 위해 탐정을 쏴죽이는 공작. 잡히지 않기 위해 탐정을 쏴죽이는 공작. 아 왜 이렇게 진짜 베베 꼬아놨어. 좀 편하게 동화 좀 보자. 씨. 무도회장에서 왕이랑 어? 헐 공작 부인이 왕한테 사랑에 빠지는구나. 헐 고발? 그래서 공작이 봤죠. 지금 화가 났죠.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총을 가지러 가요. 근데 여기에서 탐정이 그걸 봐버린 거야. 왕을 공작이 죽이는 장면을. 근데 탐정이 의심하는 사이에 공작이 또 죽여. 너 총 어쨌어 임마. 이걸 버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공작이 왕을 죽이는 장면을 봐버린 거지. 자 됐어. 그럼 무도회장에서 공작이 탐정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살인마예요. 그럼 이제 탐정이 증거를 잡겠죠. 잡으려고 하는데
총을 내려놓지 않고 탐정을 쏘는지 모자네요. 아, 고발하는 거를 공작이 보는 거지. 오, 대박! 우와! 미쳤다! 대박. 엄청난 스토리네. 그냥 뭐 고발방에는 막 미친듯이 들락날락 아무나 거리는구만. 와, 이게 대박이야. 수갑을 차기 전에 탁 쏴 죽이는 거. 미리 정보를 알았기 때문이지. 자, 귀족들을 죽이고 맺어지는 기사와 하녀. 얘네 둘이 원래 좋아하는 사이야? 안 좋아하는데? 각자 왕과 여왕을 흠모하네요. 일단 불륜 쪽으로 가봐야겠지, 그러면? 자, 왕이 하녀랑 바람을 폈는데 여왕이 그걸 봤어요. 여왕이 하녀를 가두겠죠. 그거를 기사가 구해줬는데 하녀가 꼰질렀어요. 그렇다고 그게 밀만한 이유가 돼? 안 되잖아. 야, 그럼 이건 어때? 이렇게 하고 기사가 보면 그렇다고 왕을 가두진 않을 거 아니야. 기사가 미치지 않는 이상. 와, 여왕은 진짜 왕바라기구나. 결론은 왕이 쓰레기네. 왕이 하녀랑 바람을 피니까. 하, 남자의 바람기란 정말 어떻게 못하는 건가. 아랫도리의 노예 같으니. 어쩌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왕이 하녀를 가두고? 아, 이걸 왕이 구하게 해보자. 그럼 절벽에서 여왕을 밀 수 있어? 야, 미친놈아! 그럼 기사가 왕을 밀 수 있게 되나? 그 사실을 몰라. 왕이 죽였다는 사실을 몰라. 그럼 불륜을 왕이랑 하녀가 하는데 기사가 봐? 반응이 없네? 어쩌라고? 밀지 말고 여왕을 왕이 감금하는 거야. 아, 그 상태에서 기사가 구해주는 거지. 왕이 그랬다. 그러면 하녀가 여왕을 밀고 기사가 왕을 밀고. 와! 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아니 이게 왜, 아, 스토리텔러가 왜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게임이 되지? 이게 맞아? 야, 아침 드라마보다 심각해. 그래, 뭐 둘이 행복하면 됐지. 깊게 생각을 하질 말자. 의식. 짜잔. The crown is the real. 에필로그.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사랑과 야망, 음모와 복수 등 다양한 이야기를 엮어냈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왕관을 쓰기에 적합한 작가임을 훌륭하게 증명했습니다. 이제 이 책을 덮을 때가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인생이라는 책의 페이지를 채워가며 당신만의 이야기를 엮어나가십시오. 아, 뭐야, 나 뒤에 뭐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응? 자, 이렇게 정식 출시가 된 스토리텔러 무사히 잘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흥미롭고 뭔가 내가 동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갑자기 퍼즐 게임이 되더니 개막장 스토리를 막 지어내라는 그 강요를 받으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이것이 과연 내가 만들어가는 동화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제작진이 하라는 대로 개막장 스토리를 지켜만 보는 내 자신인가, 혼란스러웠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요. 뭐 어쩌라고요. 이 게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감상편이 뭐냐면, 족보를 잘 외우자.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불상사가 안 일어난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내리는 가장 큰 결론이 뭐냐면, 왕이 제일 쓰레기다야. 물론 다른 애들도 다 쓰레기야. 그 중에 왕이 제일 왕 쓰레기지. 역시 왕다운 타이틀이군.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 재미가 있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스토리텔러였습니다.